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아동 간호학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기가 부여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 잊지 말고 저랑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동 간호학을 공부할 때 아동 간호학 그러면 어떠셨어요? 자, 여기 혹시 지금 보니까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네, 아동 간호학 플러스 모성 간호학은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죠. 육아가 동반이 됐던 거고 임신 출산이 동반됐던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는 과목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스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육아라든가 이런 출산에 대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동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특성 또 그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질환 이 거의 아동 간호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 간호와 국시 문항수는 몇 문제일까요? 35문제죠. 35문제예요. 근데 아동 간호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아동 국가고시 과목들 중에서 아동 간호학은 그래도 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그쵸? 아동간호학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원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국시 문제에서 여기 단원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성장 발달 부분이 10에서 13문제 정도. 그러니까 35문제에서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장 발달이겠죠. 그래서 성장 발달은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서만 점수 획득하셔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챕터에서는 보시다시피 평균 한 5문제 정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질환들별로 중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들의 증상, 대표적인 증상, 간호 중재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출제 빈도도 증상과 간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동 간호학 강의는 이제 총 24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